다가오는 가톨릭 일정 전해드리는 간추린 가톨릭 소식 금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24절기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입니다. 오늘 CPBC 뉴스에서 전해드린 전시회, 성지 숲길, 그리고 다가오는 교교별 소식과 함께 건강하고 알찬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지난 2016년 가경자로 선포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원하는 기도를 봉헌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사 전후 본당에 비치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을 위한 전구기도 기도문 등을 통해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가 하반기 교회 음악가 자격증 과정을 개강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1일까지이며 총 3학기 과정으로 직장인을 위해 주중 저녁과 주말반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음악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수원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제16회 수원교구 창작성가제 본선 경연이 내일 오후 2시 수원시 고등동 성당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입니다. 문의는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 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인천교구 경청대화모임 세대간 갈등이 오는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립니다. 모임 장소는 경인로 671에 위치한 노동자센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2-765-697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